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과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된 인신매매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신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183대를 추가 투입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 인력 증원과 맞춤형 차량 운행, 운행 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이 장마